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러네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계절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름의 대표 별미, 이북에서 시작된 가깝고도 먼 바로 그 음식. 아, 그 음식으로 대박을 낸 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프로그램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본다는데 제가 창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망하기도 해보고 잘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들어가지고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좀 창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만 봐도 딱 알겠네요. 고향의 맛을 전하는 CEO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굳이 이걸 쓰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예. 네. 저는 딱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요. 작은 걸 쓰셨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머리가 커지신 건가요? 제가 머리가 좀 큽니다. 아, 예, 아유, 주십시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저희 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예, 그렇죠. 대박을 또 내셨습니다. 예, 예. 제가 그저 코미디를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예, 제가 93년도부터인가 예, 방송을 해가지고 예.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스타상수에서 예. 여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예. 코미디언으로서 나오신 게 아니라 네. 어떤 대박을 낸 CEO로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많은 분들은 전철을 고향냉면으로 많이 네. 알고 있고요. 요즘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철 음식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오. 음식사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프랜차이즈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수출도 하고 있고 뭐 TV 홈쇼핑 많이 하고 있고 예예.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 핸드폰을 찍으면 나옵니다. 예. 이것저것 저희 식품 종합식품으로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아이템 중에 냉면만 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냉면은 기본으로 있고 예. 저는 평양하고 함흥 다 합니다. 어. 예. 저희 고객들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갈비탕, 육개장, 뭐 장터국밥, 나주곰탕, 예. 뭐 덮밥류가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안창살구, 항아리갈비. 항아리갈비 많이 봤을 겁니다. 아, 예, 많이. 예, LA갈비부터 시작해서 식품은 다 있습니다. 오. 뭐 만두도 있고 뭐 돈가스도 하고. 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예. 제가 못 하는 거는 개발해 가지고 딴 데다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야, 식품의 예. 대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예. 준비하신 영상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좀 날 덥죠? 예. 그 저보면 아주 시원해질 거예요. 예. 냉면 만드는 전철입니다. 요즘 제 냉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갈게요. 자, 여기는 프랜차이즈하고 또 해외 수출, 그리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하는 여러 가지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먼저 외모로 일단 승부하고, 나가서도 그러면 실력. 그래서 외모 벗고 뽑았습니다. 한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철수인데 저 회사 와서 운동 못 해가지고 지금 근육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만 시켜가지고. 여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제 상패라든가 이런 거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탕류 제품들, 탕류 제품들 있습니다. 갈비탕, 뭐 장터국밥, 육개장 뭐 이런 저희
탕류 프랜차이즈도 나가고 저 해외 수출도 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저 얼굴 보시는 분들이 아 많이 나오던 분이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여기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철의 음식사랑인데요. 메뉴가 또 다양합니다. 냉면도 있고 탕류도 있고 덮밥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 꿈은 뭐냐면요. 어디서나 지나다 보면 전철의 음식사랑을 딱 봐가지고 아 저 전철의 꺼네 하면서 해 나온 꼭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들어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전철의 음식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 많이 퍼지길 바랍니다. 고객님 많이 도와주시길 소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철이었습니다. 네, 아우 영상 잘 봤습니다. 아유, 이게 공복이거든요, 제가 지금. 아우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군침이 벌써부터 돌고. 예. 냉면 한 그릇 말아가지고 올 거랬어요. 아, 그냥 센스가 없었네요. 예. 불어서 안 돼요. 아, 예.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요리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음식 솜씨가 대단할 거라고 예상을 해봐요. 저는 북한에서 공부만 했어요. 근데 예. 저희 어머님이 요리를 좀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오. 주변에서 요리 잘한다고 집에 많이 먹으러 오고, 예. 명절날에 같이 하고, 예. 그리고 또 북한에서 대학 다닐 때 혼자 자취하고 또 유학 가서 또 한 4년 동안 혼자 있고 그러니까 유학 가면 또 한국 음식 막 해먹잖아요. 예, 예. 또 여기 와서도 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음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맛있는 줄 알고 식품업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굉장히 또 보니까 굉장히 커 보여요. 규모도 커 보이고 또 우리가 알려진 것도 많고 그렇다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연매출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네. 작년도에는 저희가 뭐 컨트롤하고 직접 하는 거가 한 160억 이상이고 저희 브랜드로 나가서 이렇게 제가 예. OM도 주고 해서 예. 한 500억 이상 되고 500억 예 올해는 오. 또 작년보다 많이 또 넓어져가지고 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철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할까 하고 제목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전철우 고향냉면하고 옆에는 철우랑 냉면을 같이 하셔야 해가지고 냉면집을 그래서 시작되는데 제가 방송하고 사업을 같이 하니까 방송 열심히 해라 사업은 자기가 봐주겠다 일주일 갔다 오니까 회사에 오니까 공채로 뽑았던 직원들은 다 없애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놓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잘 되는데 좀 뺏겼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창업에 꿈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제가 여러 가지 창업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음식점이나 식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식품을 하려고 그러거나 하는 자그마한 가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또 제가 또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이게 망해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마저 궁금할 게 저 사람이 왜 넘어왔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는 김책공대 다니다가 김책공대면 북한에서 공대로선 제일 실력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김책공대생들이 자꾸 한국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해킹하고 하는 친구들이 저희 다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국비장학생으로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학을 안 내보냈는데 82년도인가 김일성이가 동국권을 한번 순방하고 동국권이 잘 산다. 북한도 동국권만큼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유학을 84년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 보낼 때는 뭐 출시성부터 보고 뭐 여러 가지 워낙 북한이 외화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다 대주거든요. 유학 가면 학비 대주고 생활비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따져가지고 했는데 뭐 운이 좋게 저는 뽑혀가지고 저는 동독으로 유학 가서 동독에서 제후계축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게 일단 88년도 88 올림픽을 동독에서 봤고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소독 TV를 다 봤어요. 볼 수 있으면 소독에서는 계속 88 올림픽을 중계해 줬거든요. 그걸 보면서는 남쪽이 우리가 생각하던 거 다르네 하면서 사람들이 덩치도 좋고 좋네 그런 거 쭉 보면서 많이 좀 흔들렸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소독에서 많은 평가를 해줬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평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하는 과정에서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저는 뭐 드레지덴에 있었고 딴 데 내 친구가 좀 멀리 혼자서 유학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놀러 가서 주말에 놀러 가 있는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 와 가지고 동서 베를린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독 TV 봤는데 화면 바뀌면서 속보하면서 동서 베를린 장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막 차 타고 막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증만 검사하고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대사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유학생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한 군데 모아놓고 있다. 난 달아날까 봐. 근데 너희 거기는 너밖에 없으니까 사람 없어 못 가니까 너 꼼짝하고 있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두레질 때는 유학생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없다 하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첫차 타고 제가 있는 드레즈덴을 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도 갈래 하더니 타가지고 근데 그 내려오는 길에 베를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내려보니까 그때 베를린 장벽이 열린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전국에서 동부 베를린에 다 젊은 애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베를린 가보려고 주말이니까 저희는 따라가다 보니까 그 다리가 한남대교 같이 그런 다리가 옛날에는 닫았는데 그 열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무조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동독 사람들 워낙 키가 커가지고 이 사람들 까뚱했는데 밀려가니까 저희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거기에 넘어가니까 서부 베를린 사람들이 와서 반가워져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품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렇게 SBS에서 코미디 생활할 때 저희 집이 그 촬영하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점심 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코미디언들이 그래서 밥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그때 같이 하던 사람이 최양락 씨, 김미아 씨, 이봉원 씨 이런 분들이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 음식 맛있다니까 초른의 냉면집이라고 가지고 냉면 맛있으면 대박 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방송하라고 바빴고 또 재미있고 하니까 할 생각 없었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을 때 처음엔 어떻게 시작할까 하고 제목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이봉원 씨한테 가까웠으니까 봉원 형 이거 냉면집 할라 그러는데 뭐라고 이름 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봉원 씨가 야 유성 형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유성 형 이거 나 냉면집 할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려봐. 이러니 며칠 있다 전화한 게 조류야 초루랑 냉면이랑 같이 넘어가시오 이렇게 제 이름을 지으래요. 근데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전철로 고향냉면하고 옆에는 초루랑 냉면을 같이 마셔야 해가지고 냉면집을 그래서 시작되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MBC 성호 친구하고 1500씩 투자했나? 1500인가? 2000인가? 1500씩 투자한 것 같습니다. 3000 투자해가지고 가게도 가게 얻을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비어있는 거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가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70만 원인가 80만 원 한다고 해서 그걸 얻고 목수 한 명 데리고 저희가 뚝딱뚝딱뚝딱 해서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IF 때인데 워낙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또 IF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머리 좋은 이게 사짜 달린 형님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형동생으로 와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 있고 근데 제가 방송하고 사업하고 같이 하니까 방송 열심히 해라 사업은 자기가 봐주겠다 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때문에 막 일주일 갔다 오니까 회사에 오니까 공채로 뽑았던 직원들은 다 없애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놓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잘 됐는데 좀 뺏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거의 망했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믿었던 분한테 그러니까 집에도 안 나가고 매일 소주 먹고 근데 저희가 한 10층인가 살았는데 거기서 안 나고 소주 먹다가 탁 내려다보면 떨어지고 싶어요. 진짜 떨어지고 싶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떨어지면 자살입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가면서 내가 뭐 만들어 놓은 걸 남한테 뺏기니까 힘들어 하지 않았냐. 나 올 때는 빈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가졌거든요. 그때가 또 행복했는데 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다시 빈손으로 시작하자. 내가 어차피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나갔습니다. 포장만 차라도 하면 되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별걸 다 했어요. 제가 진짜 막 평양 단곡이라고 해서 버시땅 집도 하고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개구이 집도 하고 돈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점장같이 일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토바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많은 분들이 도와준 게 제가 고향냉면 할 때 그 맛있다는 걸 인정했던 분들이 제가 뭐 하면 전처럼 맛있게 하면서 많이 와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고 커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주변에서 음식점 하려겠다는 사람들 하면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많이 말리는데 굳이 하려고 생각하면 음식점은 무조건 맛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 놀러 갔는데 제가 아는 선배가 자기 어머니가 순댓국집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안 데리고 딴 데 순댓국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자기 엄마 거가 맛없었던 거예요. 그럼 자식도 안 가요. 한 번은 가는데 손님은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음식은 되게 냉정해요. 형제도 안 와요. 나중에 맛없으면 딴 데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마 만약 프랜차이즈로 하려거나 뭐 내가 프랜차이즈 택하거나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겠다 하는 경우는 무조건 대중적으로 음식을 하세요. 유행을 타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보면 다 보이거든. 옛날에 한창 불닭 막 그럴 때 엄청 많이 생길 때 내가 후배가 한다 그래서 제발 하지 말아라. 이거 몇 년이면 꺼진다. 누가 뭐 평생 매운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불닭집이 저기 일산 앞에 있을 때는 불닭집이 한 몇십 개가 됐어요. 근데 벌써 인원 있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중적인 걸 해야. 그리고 한식이 좀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격이 중요해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너무 비싸면 특히 일본도 가보면 알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싼 걸 먹으라 알고 그리고 요즘 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엔 먹는데 막 치중을 했지만 요즘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먹는 거 조금 먹고 그동안 전략에서 스마트폰도 사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먹는데 옛날만큼 집착을 안 해요. 할 게 뭐나 그거 전략하면 딱히 할 게 많거든요.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적당해야 돼요. 창업할 때 이거 식당 하려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런 신문기사가 있어요.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개인 창업한 사람들은 7, 80%가 망하고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20, 30%가 망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조금 덜 망해요. 남들 시스템을 계속 만들거든요. 근데 개인이 해서 잘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식당에서 성공하기가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실제 내 주변에서 보면 나 몰래 식당을 차려놓고 망할 때쯤 와서 나한테 얘기해. 근데 망할 때쯤에선 돌려 세울 수가 한번 맛없다고 하면 돌려 세울 수가 그때는 간판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절대 안 와 사람을 한번 이미지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정 하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좀 해보다가 그리고 무조건 가게는 정 하고 싶으면 작게 하세요. 큰 가게는 잘한 데면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작은 가게는 잘 팔려요. 작게 하고 가장 좋기는 내가 실례로 뭐 냉면집을 하고 싶다 하면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냉면집에 가서 주방에 치즈인 것처럼 해가지고 한 어릴 걸 딱 고생하면서 느껴봐야지 어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빼앗지던가 아니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던가. 그리고 제가 자꾸 식당하고 싶은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동업을 해라 그래요. 조그맣게 무조건 조그맣게 시작해라. 조그맣게 해가지고 대면 그때 팔고 큰 걸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가게 얻을 때는 꼭 발품을 팔아야 되고 저도 조건이 안 좋아서 혼자서 하는 사업이 힘들거든요. 근데 저 북한에서 와서 지금은 그런 얘기예요. 야 식품업을 한국 사람들 하기 힘든 걸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내지 이런 얘기 하는데 집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공대생이었어. 저는 저 뭐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식품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집중하니까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소설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소설도 안 읽어요. 저는 식품책만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엄청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남보다 훨씬 올라가 있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꼭 식품을 좋아하진 않았어. 저는 막 책 쓰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니까 나보다 훨씬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미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할 때 미쳐가지고 좀 돈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창업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요. 주궁적으로 나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팔아줄게. 절대 안 팔아줍니다. 한 번만 오지. 부모도 와서 안 팔아줍니다. 맛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뭐 현실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야, 그게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대중의 입맛을 공략해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중의 입맛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네. 저런 음식에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고 네. 그런 거는 아주 잘해가지고 내가 서울에 하나 해가지고 서울에 전국 전뭐 노원구에서도 오고 강남에서도 오게 오게 할래. 이러면 하나 그냥 주구장창 아주 몇 개 하던가 네. 주구장창 뭐 아주 망창 주도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는 지역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 끌어와야 되거든요. 지역 사람들은 매니아 장사가 아니에요. 대중 장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대중들이 뭐 좋아하는지 그래서 음식점을 할 때 절대로 100은 못 잡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자꾸 바뀌는데 그걸 봐야 돼요. 안 보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시장이 날아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남이든 북이든 어쨌든 트렌드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네, 네. 변하잖아요. 그 네. 트렌드를 파악하는 비법이 혹시 있으세요? 비법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식당 저는 같은 식당에 잘 안 가요. 네. 잘 되는 식당 가서 제가 맛이 안 맞아도 계속 지켜보고 동선도 지켜보고 분석하고 그거를 특히 언어들은 많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직원들은 바쁘니까 그런 거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해외도 많이 가고 네. 해외도 선진국도 많이 가서 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하고 예. 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냉면집을 하시는데 네. 그 냉면 뭐 냉면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시는데 거기마다 항아리 갈비도 어쨌든 다 전철우라는 이름이 붙어가요. 네. 전철우의 뭐뭐뭐 이 이름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면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맛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넣으시는 건데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음식을 하나 택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 개가 잘 되다가 하나만 맛없으면 이거 먹은 사람은 이미지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걸 네. 다 맛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게 네. 그 음식의 맛을 보고 전철우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예, 평가를 하죠. 평가하죠. 예. 예. 그 이름을 그러면 붙이시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붙이고 그게 고향님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예.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재료도 좋은 거 술로 알고 하다 네. 보니까 계속 붙여서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대표님에게 공식 네. 질문 드릴게요.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은 저의 한국에서의 삶이자 저 자신에 대한 거울인 것 같아요. 거울. 네. 예.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자꾸 음식을 보면 볼 때마다 제 얼굴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감. 나 자신 돌이켜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음식 맛에 대해서 너무 막 노이로제 식으로 네네네. 좀만 잘못하면 신경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러고 그러니까 직원들 알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놈은 음식 맛만 뭐라 그러면 난리가 난다. 예.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는 많이 우리 점포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전철우 음식 사람입니다. 네네. 전철우 음식 사람. 예. 저희는 뭘 했냐면 저희 매장은 주방장도 안 쓰고 맥도날드 같이 근데 홀 서빙이 없어요. 그래서 홀 서빙이 없는 대신에 가격을 좀 낮춰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 매장 같은 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가 한국에 많이 이렇게 쭉 퍼졌으면 좋겠고. 네네네. 그리고 또 해외 지금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저희 매장하고 저 해외 마트들에 지금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깔려서 딱 여기 있는 분들이 해외 갔을 때. 저희 매장 같은 거 많이 보면 야 이거 한국 음식들이 여기 많이 지출했네 이렇게 예. 그런 가게가 되겠으면 좋겠고 그런 네. 식품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 직업의 대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세계 어디를 가서든 대한민국의 음식을 우리 또 우리 전철우 대표님의 음식을 손쉽게 만나는 그날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현실적이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음식은 곧 내 인생이다라고 말했던 우리 전철우 대표님의 어록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걸 수 있는 만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라는 꿈이 계십니까? 간절한 그런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꿈이 당신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살짝만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국물이 약간 보이게? 아, 예. 좀 내릴까요? 네네. 높아서 저, 아니요. 살짝 기울여서 이제 저는 이제 면을 조금 보여줄 거거든요. 수익이 중요합니다. 이걸 많이 남겨야 됩니다. 실력. 그래서 외모 벗고 뽑았습니다. 해 나온 꼭 한 곳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들어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전철 음식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 많이 퍼지길 바랍니다. 거기는 많이 도와주시길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철이었습니다.